정말 그때는 라이벌이 없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바쁘면은 수입은 좀 어떻게 되셨어요? 공장 개수가 막. 아, 그 해에 지금 살고 있는 그 200평 집도 샀고요. 와, 그 해에. 예. 와, 그 시절에. 와, 돈을 가장 많이 번 게 하루에 얼마쯤 돼요? 뭐 1억 넘을 때 있었죠. 하루에 1억이요? 행사 두 개 하면 1억인데요. 아, 나 이 언니 계속 연락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나 오랜만에 봐. 나 이 언니한테 찰싸 달러 붙어야 되는데. 저는 약간 적게 받고 막 많이 다니는 스타일이거든요. 우왕. 작전을 잘해서 샀어. 아니 근데 솔직히 우리 이렇게 방송하고 공연하고 이런 분들은 사랑받는 게 제일 좋잖아요. 맞아요. 사람들한테 맞아요. 박수 받고 사랑받는 게 제일 좋은데 맞아. 무엇보다도 네. 남성 팬들의 또 네. 사랑이 연예인 분들 중에서도 좀 하리수 씨한테 대시하고 이런 분들. 아 그러면은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얘기해요 아니면 여기 처음부터 날 때부터 아니, 아까 고등학교 때 이렇게 턱 걸고 본 친구들 얘기 그 뒤요. 그러면 몇 명? 한 열 명? 아유 너무 짜다. 어머 그러니까 이거 한번 나 하리수야. 스무 명? 가은아 언니야. 진짜? 아니 50. 아, 그래. 네? 50? 이거 50은 심했다. 왜 그러세요? 100명? 100명? 뭐 100명까지는 아니고 얼추 비슷한데. 진짜? 100명까지는 안 되고 어머. 뭐 대략 어떤? 가수, 배우, 개그맨 플러스 스포츠 스타들도 모 가수 한 명은 나한테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싶다고 얘기를 했다가 내가 싫거든요? 네 이렇게 했는데 싫거든요? 뭐라고 하면서 다가와요? 하리수 씨한테? 같이 뭐 어디 식사 자기가 지금 어디 가야 되는데 같이 갈래? 이러면서 근데 거길 왜 가? 내가 거길 왜 가? 이 언니 나는 저요? 커피 한잔 우리 먹으러 가자. 네. 근데 내가 거길 왜 가?